대승불교 또한 좋은 불교다. 대승불교라고 절대 폄하하거나 그렇게 우리 상자불교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자, 오늘은 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 빨리어로는 다나이고 영어로는 도네이션입니다. 그러면 이 보시를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시를 실제로 하고 있죠. 그리고 저 또한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인과법이라는 게 있죠.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보시를 함으로써 그 따라오는 그 결과도 좋을 거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보시는 탐욕을 버리는 가장 좋은 연습이라고 부처님께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탐욕을 버리는 가장 좋은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시를 함으로써 굉장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도 우리가 보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러한 보시를 통한 바람일행을 통해서 우리가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해야 되는 이유 네 가지는 첫째, 복을 짓는 행위이고, 두 번째, 탐욕을 버리는 아주 좋은 연습이다.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러한 보시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어떠한 행복감과 성취감을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이러한 바람일행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보시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가 불자들이 스님이나 저를 이렇게 돕는 것을 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왜 제가 신자만이 하는 것이 보시라고 생각을 합니까? 스님들도 보시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좋은 업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행도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대구 구룡사는 비록 작은 절이지만 연말에 꼭 이렇게 쓰고 남았는 돈을 그 동사무소에 많지 않은 돈일지라도 꼭 1년에 한 번씩 보시를 하고, 올 1월 달에 저희들이 미얀마 승지순례를 다녀왔죠. 미얀마 승지순례를 우리가 갔을 때에도 미리 승지순례 가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꼬마 스님들이 있으니까 우리 돈을 조금씩 내서, 아니면 직접 뭐 사탕, 노트, 볼펜, 뭐 이러한 것들, 과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흔쾌히 또 이번에 승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가 거기에서 500명이 넘는 그 꼬마 스님들을 보고 꼬엔이라고 합니다. 한 6살에서 한 10살 사이 뭐 이 정도 되는 스님들을 꼬엔이라고 합니다. 그 꼬엔들, 꼬마 스님들에게 우리가 이제 많은 보시를 하고 왔죠. 정말 다들 그때 그 표정을 보면 이렇게 꼬마 스님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보시라는 게 바로 저렇구나. 비록 내 것을 남에게 주지만 줄 때 그 행복감이, 그 성취감이 굉장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자기 돈 1원짜리 하나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는 그것을 탐욕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탐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억지로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탐욕을 끊어내고 그리고 좋은 인을 만들어서 좋은 과를 받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게 바로 보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의 종류는 우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재물로 하는 제시, 돈이나 그리고 아니면 물품이나 이런 걸로 하는 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법보시, 그래가지고 법시가 되겠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해서 비록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열심히 부처님 법을 알리려고 하는 게 바로 법시가 되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무회시가 있습니다. 무회시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계율을 어겨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말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계율이나 아니면 법을 어겨서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불안과 고통에 살겠습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도 바로 하나의 보시입니다. 그것을 무회시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얻게 해주는 보시, 무회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의 종류는 재물로 하는 제시와 그리고 법문으로 하는 법시, 그리고 나는 그럼 제가 불자인데 어떻게 이거를 법을 알려주느냐? 쉽습니다. 부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같이 데리고 와서 부처님 법을 듣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불교 신자님들은 대부분 이 부분이 약합니다. 기독교 보세요. 전도라는 이름 하에서 끈질기게 1년, 2년을 막 설득을 해서 결국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불교는 그래 뭐 자기가 오기 싫다 하는 거 자기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절에 가자라고 권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법보시를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법보시라고 해서 꼭 내가 알아서 남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그 법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그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공덕도 상당히 큰데 대부분 우리 불자님들은 그것을 아 법보식하면 아 내가 법을 설해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들을 수 있도록끔 주위에 지금 보시는 이 방송도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바로 법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회시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법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너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그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른말 해주는 무회시도 상당히 좋은 보시다. 그래서 보시의 종류에는 제시와 법시와 무회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상자 불교뿐만이 아니라 대승 불교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제일 첫 번째 대승 불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왜 미얀마, 스리랑카, 영국까지 공부를 하러 10년이나 갔는가 하면 이 대승 불교가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대체 중국 스님들 이야기만 해서 도대체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 뭐 유교 같고 또 다른 말을 들으면 저건 도교 같고 또 어떻게 들으면 또 불교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미 승려가 된 이상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바로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상자부 불교 국가인 미얀마부터 해서 또 스리랑카를 거쳐서 영국까지 가게 됐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제가 다시 대승 불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계종 성녀로서 열심히 지금 포교도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다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아, 한 바퀴 돌고 와서 보니까 대승불교 또한 좋은 불교다. 대승불교라고 절대 폄하하거나 그렇게 우리 상자불교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부처님 말씀을 달리 표현을 했을 뿐이지 물론 그 안에 사견도 많이 들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아 이것은 사견이야라고 제가 이제 글러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대승불교도 상당히 좋은 점이 많구나. 특히 보시라든지 그리고 사무량신 같은 경우는 자비희사 너무 좋지 않습니까? 물론 상자불교에도 사무량심이라 그래서 메타카르나 우베카 해서 무딧다 해서 이렇게 사무량심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승불교는 특히 이 사무량심을 강조함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어떠한 공덕이나 깨달음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그래서 아 결국 돌아와서 보니까 대승불교도 상당히 좋은 불교인데 제가 아 10년이라는 세월을 괜히 외국 나가서 공부한다고 허비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요즘은 한 번씩 해봅니다. 그렇지만 대승불교와 상좌불교 이렇게 가릴 것 없이 모두 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모두 다가 좋은 말씀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 대승불교가 오히려 상좌불교보다 나은 점을 오히려 제가 오히려 상좌불교 스님들에게 대승불교의 장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하느냐 바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법실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튜브 동영상 하나 이거 남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불교에 관한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렇게 요즘 카카오톡이나 밴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구 구룡사 밴드로 초청을 해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한다든지 불교 이야기를 접하도록 하는 것도 바로 법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 난 법시를 하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무회시 나쁜 사람들 아니면 좋은 사람이라도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못하도록 말리는 거 그것은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바로 무회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꼭 보시라고 하면 재물로서만 하는 그러한 보시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 난 보시를 할 능력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재물로서만 하는 것이 보시가 아니라 법시도 있고 무회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일곱 가지 무제칠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무제칠시는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안시라 그래서 항상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겁니다.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온화한 눈빛과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게 바로 안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돈이 필요가 없죠. 무제칠시 첫 번째가 안시입니다. 두 번째가 화안시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온화한 얼굴로 이렇게 맞는 겁니다. 눈빛만 따뜻하면 뭐합니까? 얼굴은 인상을 쓰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온화한 얼굴과 따뜻한 눈빛을 이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주는 거 이것도 돈 없이 할 수 있는 무제칠시 중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은사시입니다. 은사시는 뭔가 하면 항상 따뜻한 말로 남을 이렇게 배려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사실상 잘 안 되는데 저는 사실 별 의도가 없이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데도 듣는 상대방은 잘못 오해를 해서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갑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 알아차림을 해서 항상 공손하고 따뜻한 그러한 말을 하도록끔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시라 그래서 몸을 바르게 예절을 갖추고 남에게 항상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보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바로 심시라 그래서 항상 착하고 온화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고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거 예, 그러한 심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좌시라 그래서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요즘 지하철 타면 정말 앞에 연세 드신 분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있든 말든 그저 휴대폰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폰만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보시입니다. 그게 바로 상좌시가 되겠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이나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든지 그리고 뭐 아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리 양보해 주십시오. 그 잠깐 서서 10분, 20분 가면 뭐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도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시라 그래서 자기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항상 따뜻하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저도 지금 스리랑카 스님인 상가라타나 스님이라고 저하고 미얀마에서 공부해서 있던 스님이 와 계시죠. 정말 한 5, 6년 전에 제가 미얀마에 있었는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스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절에 머물고 있는데 저는 최대한 그 스님이 불편하지 않게 뭐가 필요한지 항상 Don't hesitate. If you need something, please tell me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내한테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면서 최대한 제 나름대로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스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절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이렇게 차 한 잔이라도 내드리고 따뜻한 방석이라도 이렇게 내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꼭 일반인만 하는 게 아니라 스님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보시가 많다. 그것이 바로 법시이고 화안시 그리고 무제칠시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이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돈 없이도 내가 보시를 할 수 있는데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모으는 행위를 돈도 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게 있는데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주위에 많이 이렇게 알려서 법시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룡사에 오셔서 또 제가 또 보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대구 구룡사 밴드에 들어오셔서 밴드를 많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좋은 글을 읽도록끔 그 법시를 해주시는 그러한 보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를 왜 해야 되느냐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행복하다. 둘째, 탐욕을 끊어내는 아주 좋은 연습이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좋은 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이 바람일 행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승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보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의 종류는 세 가지. 제시, 재물로 하는 거, 아니면 돈이나 일상용품이죠. 그거로 하는 거, 법시, 그리고 무예시라고 해서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한 무제칠시라고 해서 돈 안 드리고 하는 이러한 보시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보시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더더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돈 안 드는 보시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웃고 그리고 항상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좋았던 게 뭔 줄 압니까? 지나가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이 그러면서 서로 사고 웃고 지나갑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항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옆에 사람들 보더라도 전부 다 무슨 성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외국 생활을 하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느끼는 게 그럴 겁니다. 아니 왜 돈 안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은 보시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이렇게 인상을 쓰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러한 그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 또한 많이 느낍니다. 한국에만 들어오면 그래서 첫 번째 기분이 나쁩니다. 왜 보던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제가 외국에 있을 때처럼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하이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저보고 약간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보시가 그게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무제칠시 중에 두 가지에나 속합니다. 안시와 화안시입니다. 부드러운 얼굴과 그리고 또 따뜻한 눈빛 그리고 좋은 말씨, 공손한 말씨 세 가지나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거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상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갔음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물론 생활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어서 그런 마음에 안 생길수록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수록 우리는 우리 불자라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남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조금 더 이렇게 하는 이런 돈 안 들이고 하는 보시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